우리 딸 너무 예쁘네. 그러게. 우리 애들 이름 가지고 한번 점쳐볼까? 아유 여보, 왜 애들 가지고 그렇게 그래? 에이 한번 재미로 쳐보는 거지. 한번 볼까? 어디 보자. 오, 아니 세상에. 어? 왜 그래 여보? 어머. 아니 왜? 잠깐 이리 와서 봐봐. 응? 이것 봐. 어이? 예지는 집안을 일으킬 아이고 지혜는 집안을 무너뜨릴 아이다? 어머 세상에. 어이 이렇게 되면은 예지한테 잔뜩 투자하라는 소리잖아. 그래 그래, 집안을 망가뜨릴 아이 지혜보다 예지가 훨씬 낫지. 맞아 맞아. 자 그러면은 예지야? 지혜야? 네 아빠. 네 아빠. 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네 좋아요. 그래 얼른 오자. 자 엄마는 여기, 우리 예지는 여기에, 지혜는 여기에. 오 엄마 왜 나는 의자에 안 앉아요? 그야 너는 집안을 망가뜨릴 아이니까 그렇지. 아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했니? 넌 이쪽에 있으렴. 어? 우리 예지 집안을 일으킬 우리 예쁜 딸. 그래 그래 확실히 예지가 지혜보다 훨씬 예쁘긴 하지. 우리 지혜 오징어 튀김 먹을까? 생선튀김도 있어. 엄마 예지는 오징어 튀김이 더 좋아요. 그래? 그럼 그거 먹어. 네. 저도 배고픈데. 예! 왜 네가 예지 걸 탔네요 그러니? 아유 정말 집안을 망가뜨릴 아이면은 그냥 저쪽 가서 짜져 있어야지. 아 그러게 왜 저런 애를 낳았대 자기? 어 가자 우리 예지도 배부르게 먹은 것 같은데. 아 그래 저런 애 따위 없어도 되지. 어, 엄마 아빠. 어? 예지야 그거 내 건데. 응? 아니야 엄마가 가지고 놀아도 된댔어. 어 내 건데. 예 너는 우리 예지가 가지고 논다고 하면은 그냥 냅두면 되지. 왜 그걸 뺏으려고 드니? 하지마 아빠 원래 제 건데요. 뭘 예지가 가지고 싶다고 하면은 예지 거지. 그치 예지야? 네 아빠. 그럼 마음껏 가지고 놀아. 우리 엄마 아빠는 정신이 나갔어요. 고작 말도 안 되는 그 인터넷 점을 보고. 예지는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고 저는 집안을 무너뜨릴 사람이라고 단정짓더니요. 하지만 그 뒤로도 부모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저와 예지를 차별했어요. 어? 이 옷 예쁘다. 나 이 옷 입어야지. 어? 야 김예지 그거 내 옷이야. 언니 엄마 말 못 들었어? 언니 옷도 내 거 내 옷도 내 거. 뭐? 그딴 게 어딨어. 여기 있는데 메롱메롱. 야 얼른 내놔. 어, 이게? 엄마 무슨 일이니 우리 딸? 아니 지혜가 지 옷이라고 자꾸 옷을 뺏어가려고 하잖아. 뭐? 지혜 너 엄마 그러지 말랬지. 우리 예지 귀하게 자라야 하는 공주님이니까 귀하게 네 것도 다 예지한테 주고 네 게 아니더라도 뺏어서라도 예지한테 다 주라고. 아니 이게 무슨 제 옷이잖아요. 제가 저 용돈 모아서 산 거란 말이에요. 아 언니가 돼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지. 집안을 무너뜨려 아이가 성격도 안 좋아가지고. 아 그래서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가? 어 엄마 말이 맞아. 너 도대체 왜 그러니? 아니 아빠까지 왜 그러세요? 무슨 당연한 거지 안 그러니? 아우 우리 애지 지혜 옷이나 입게 만들고 아빠가 미안해. 가서 옷 사줄게. 아 정말로요? 좋아요. 그래 얼른 가자. 네. 와 배고파. 쇼핑 간다나니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아, 뭐 먹지? 고기랑 감자 해가지고 먹어야겠다. 내가 또 요리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. 이차! 우리 애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말하지. 고작 이 정도만 사서 되겠어? 에이, 무슨. 아, 다녀오셨어요? 예, 너 뭐니?
아니 이렇게 쇼핑을 다녀왔으면 네가 쇼핑백도 들고 가서 정리도 하고 그래야지.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? 어? 그러니까 말이야, 애가 예의가 없어가지고. 그리고 고기? 네가 고기 먹을 능력이 되니? 이거 우리 예지한테 줘. 뭐요?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? 아 어쩌라고, 동생한테 밥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? 그래 맞아 언니, 이런 거 나한테 주는 게 낫지. 어 그래 우리 애지 씻고 들어가서 얼른 자요. 네 엄마. 어이없어. 뭐 그래도 또 만들면 되지. 이거에다가 이번에는 치즈. 너 네가 고기 먹을 능력이 되냐고. 너는 여기서 이 썩은 배나 썩은 토마토 이딴 거나 먹으란 말이야. 무슨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왜 못 먹니? 나 때는 이런 것도 다 먹었어. 그래 이렇게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건 다 우리 예지 거니까 나머지 썩은 것들만 네가 먹어. 잔반 처리 네가 해야지.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리? 자 오늘은 그거나 먹어라. 무슨. 그리고 얼른 먹고 자. 그리고 냉장고도 좀 닫고 전기세 나갈라. 어서.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썩은 토마토나 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, 토할 것 같니? 물값 아까우니까 방 가서 토하던지 네가 알아서 해. 잠던가 삼키던가. 그 뒤로 배탈이 나서 아주 센 고생을 했었죠.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. 어머, 거미? 언니 책가방에다가 거미 넣어두면 놀라서 자빠지겠지? 그 꼴 볼만하겠네. 어, 지렁이도 하나 넣을까? 이렇게? 기대되라. 아, 난 여기서 여유롭게 게임이나 해야지. 아, 잘 잤다. 일단 학교 가야 하니까 책가방 먼저. 으아! 아, 시끄러워! 언니 왜 그래? 어머, 거미랑 지렁이? 딱 언니랑 맞는 수준이네? 아 진짜 냄새나는 게 있어가지고 저런 게 꼬이나봐. 언니 좀 치워. 난 슬라임이나 가지고 놀아야겠다. 어머 언니도 가지고 놀고 싶어? 가지고 놀던가.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저를 마구마구 괴롭혔어요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예지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. 가스레팅을 몇 년 동안이나 당했는지. 근데 처음 시험 성적을 받은 뒤에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. 아들 몇 점 맞았니? 저 95점이요. 아, 저 45점이요. 아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. 아유 그래 우리 애지 45점도 잘했어. 아, 저는 95점인데요?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니? 예지보다 점수 높게 받은 게 자랑이야? 앞으로는 우리 예지 기 살려줘야 하니까 예지보다 점수 무조건 낮게 맞아, 어? 아, 진짜 재난 것도 없는 게 우리 예지 속상하게 만들고 말이야. 예지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우리 집안을 일으키다님? 네 좋아요. 이까 시험지 뭐 제 능력이 있는데. 그럼 엄마 아빠는 무조건 예지 믿어? 네 엄마 아빠 가요? 그래 나는 95점인데 두 개밖에 안 틀렸는데. 얘는 45점이면서 어떻게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야? 그 뒤로도 아씨 이거 왜 안 돼? 아 진짜 짜증나! 아 뭐야 왜 그래? 아니 빨래가 안 되잖아 빨래가. 어? 아니 그야 이거 세제 넣고 해야 하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렇겠지. 세제 넣고 이 문을 닫아야 이렇게 빨래가 되는 거야. 아니 좀 모를 수도 있지. 귀가 시간에 다 배우잖아. 아 정말. 아니 뭐 빨래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뭐 하는 거야. 이거 비단이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 다 망가져. 아 어쩌라고. 아 네가 해. 아 짜증나. 무슨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는 애가 진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애가 맞나? 그리고 제가 확신하게 된 순간은 뭐 게임에다가 2억? 아 왜? 아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무슨 예지야
게임에다가 이 역을 무슨 게임이길래? 아, 좀 안 깨지길래 좀 쓴 거야. 아, 진짜. 아무리 그래도 게임에다가 이 역을. 넌 뭔데 우리 예지한테 그러니? 예지가 다 생각이 있겠지. 그치 예지야? 아, 그럼요 그럼요. 이 게임이 있어야 심신의 안전을 가져다주고 그러는 거라고. 그래, 뭣도 모르면서 왜 예지를 판단하니? 아니, 말대 대비 어디서. 에휴! 내 안경! 세상이 깨졌잖아. 어떡해. 안경 깨진 게 뭐 대수니? 아, 그래 우리 예지, 이 역 쓴 걸로는 어떻게 할 거야? 네? 아, 제 심신을 위한 거라고요 엄마. 지금 제 판단에 토다시는 거예요? 아, 그럴 리가. 우리 예지가 짱이지. 맞아, 우리 예지가 짱이야. 아니, 엄마 아빠 언제는 돈 없어가지고 저 학원도 못 보내신다면서요. 그건 너고 너랑 예지가 같니? 응? 우리 예지는 최고 교육만 받아야 하는데 너한테 쓸 돈이 어딨니? 아니, 자꾸 집안일이나 해. 우리 예지. 네 아빠. 아휴, 엄마 아빠 화내서 미안해. 예진 마음 풀게. 놀이동산 가자. 뭐 네, 좋아요. 그래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. 무슨. 그렇게 예지가 아무런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써대서 우리 가족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도 우리 예진은 다 생각이 있을 거야. 아, 그럼요. 제가 뭐 이런 거 한둘 해봐요. 그럼. 아니, 얘가 돈을 펑펑 써대는 바람에 집안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? 예지 말에 거역하지 마, 너! 엄마! 그러지 말고, 우리 예지 이제부터 뭐 할까? 저 얼굴이 반반하고 노래도 좀 부르니까 우리 아이돌 한번 해볼까요? 어디 보자, 오디션.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? 아, 조용히 하라고! 엄마, 여기서까지 내가 쟤한테 저런 소리 들어야 돼? 아니지. 너 당장 처리가, 엄마! 엄마! 이때까지만 해도 예지가 절대 우리 집안을 못 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. 오히려 제가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했죠. 근데 얘가 진짜 대형 기획사 아이돌로 데뷔를 한 거예요. 슈퍼스타 김예지! 김예지! 역시 우리 예지야,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다니까? 그럼. 진짜 집안을 일으킬 아이였다고? 그럼 나는? 나는 집안을 무너뜨릴 아이인 건가?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. 내가 공부도 훨씬 잘하는데, 내가 잘난 점이 훨씬 많은데. 진짜로? 아니야, 저러고 뭐 논란 같은 거 터져가지고 뭐 퇴물되겠지. 하지만 제 예상과는 반대로 예지는 엄청난 스타가 되어 해외여행까지 가게 되었어요. 온 가족 다 같이, 물론 저만 빼고요. 다녀올게. 네. 언니, 내가 집안 일으킬 거라고 했지? 잘했어. 그러게, 평소에 좀 잘하지. 그러게 말이야. 원래 점 같은 거 다 미신이잖아. 저렇게 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.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.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.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로 한번 가보자. 요리.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. 제가 진짜 집안을 무너뜨릴 아이라는 걸. 신문 하나요. 아유, 네. 아, 여기요. 아, 그 소식 들으셨어요? 네? 그 유명 아이돌. 네. 김예지 있잖아요. 아, 글쎄 비행기 사고로 죽었대. 네? 아유, 진짜 놀랐지? 그 온 가족이 다 죽었다나 뭐라나. 아유, 참 안타까운 소식이야. 아,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요. 자, 여기 초콜릿. 네. 수고하세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예지가? 집안을 일으킬 아이가? 지혜씨 되십니까? 네. 참 슬프시겠어요.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돌아가서. 아니요. 자, 이거 뭔가요 이게? 제시 앞으로 나온 보험금입니다. 예지님한테 보험금이 엄청. 세상에, 이렇게나 많이? 네. 그럼 장례식 날짜는 언제로? 다 다음 주로 할게요. 네. 그럼 오늘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난 인정할 수 있었어. 그 많은 보험금을 보고서. 정말
난 집안을 무너뜨릴 아이였구나. 오늘따라 초콜릿이 더 달다. 재밌게 보셨나요? 결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해석을 해드리자면, 예지는 결국 죽었지만 부모님이 들어놓은 보험 덕분에 엄청난 보험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집안을 일으켰고요. 지혜는 반대로 혼자 살아남아 그 돈을 독차지했으니 집안을 무너뜨린 겁니다. 어때요? 이야기가 이제 이해 가시나요? 아래랑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들 안녕! 바이바이! 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